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의 세계 최강 도전기 나라라 슈트그림5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준비한 초특급 여름 이벤트 특별 체험학습 1탄 슈트리 학교 가다 교장은 우승 및 교감도 우승 및 담임도 우승 및 1인 다역 우승민의 아침조회 후원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업 시간이 시작되는데 1교시 미술 시간 이거는 뭘까? 이거 볕이죠? 그치 난생 처음 볕짚으로 비암을 만들고 전통 제기 주몽팔도 만들게 된 슈트리들 2교시 체육 시간 미술 시간에 직접 만든 제기차기 팔쓰기를 하면 주몽과 소사도로 대변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공포의 도시락 동물복에서 맛있는 점심을 찾은 슈트리는 과연 누구? 이어지는 3교시 음악시간 덩나덕쿵떡 흥겨운 우리 장단에 맞춰 사물놀이를 배우게 된 슈트리들 그리고 마지막 4교시 생물시간 꼬물꼬물 골치기 잡기와 사생결단 대나무 물총 싸움까지 신나는 체험학습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올라가자. 야, 야 천천히 가,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후진이 공기도 좋고 좋은데 이 산골짜기는 왜 온 거? 제가 누굽니까? 또 일일이 또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네. 우 준비. 예? 그 팬바 우. 저 애들에게 오늘 특별한 특별 준비. 교육 1탄 신환경 확실한 교육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올라갑시다. 맨날 뭐 일단 자, 가자, 일단. 나 믿지? 네, 저도 믿어요. 그래, 그래. 그렇지. 자, 믿는 자들아, 올라가자꾸나. 예! 가자. 아니, 가보면 압니다, 일단. 예. 가보면 알아. 그렇지. 선생님, 아우 날씨 더워 죽겠는데. 아니 준비 다 하셨다는 거 아무것도 그렇게 줄만 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슛돌이 네. 특별 체험 학습 1탄 슛돌이 학교 가다 편 준비했습니다 제가 학교요? 예 아니 애들 아직 유치원 다니고 야 아직...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얼마나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왜? 자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들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돼요? 예, 예, 예. 이게 뭐 아침 조회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참,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나 보네. 우리 학교 가면 제일 처음 뭐합니까? 조회하죠. 그러니까, 조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진행을 해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얘들아, 너네 조회가 뭔지 알아? 몰라요. 얘 조회가 뭔지 모른다는데요? 하하, 진행을 하라니까. 예. 조회가 뭐냐면, 그냥 봐, 알았지? 자, 슛돌이 체험학교. 먼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치래. 박수. 차려. 조은이 일어나. 슛돌이 체험학습 1탄. 1탄. 학교 가다 학교 가다 편. 교장을 맡게 된 우승민이라고 한다. 나 박수. 나 박수. 자, 오늘 내가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야. 말 잘 들어야 되겠지. 네. 응? 응? 꼭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교장 선생님이라 불러야지. 자. 자. 이 말이 길어지면 애들이 또 애들이 소외하다 보면 떨어지고 그러는 애들 많지 않습니까? 예, 교장 선생님 그만두고 예, 다른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예. 자, 이번에 교감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야. 이번 슛돌이 학교 가다 편은 교감을 맡게 된 오승민이라고 한다. 자, 박수! 이어서 슛돌이 체험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름이 계속 똑같잖아요. 자, 박수! 진짜 다 해두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슛돌이 체험학교 체육 선생님의 지도하에 국민체조가 있겠습니다. 체육 선생님, 우승민 선생님. 자,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씩씩하게 씩씩하게 민규. 하나 둘 넷. 이게 자, 여, 이게 뭐예요? 이거. 따라해 따라해. 여.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아,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자 따라해 따라해. 자 따라해 따라해. 뭐하기? 숨 돌리기? 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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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교시는 미술 시간이야, 미술 시간. 자, 반장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선생님이 딱 된 듯한 기분을 들면서 아, 부산해요. 자, 오늘 1교시 미술 시간에 네. 또 전문적인 또 이렇게 네. 어설프게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아, 그래도 항상 전문가를 모셔. 그렇죠. 네. 우리 전문가 선생님, 네. 우리 미술 선생님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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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이거는 뭘까?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쌀밥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남은 아 이거 볏짚이죠? 볏짚이죠? 볏짚 볏짚 옛날에는 볏짚으로 거의 모든 걸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신발. 그치 이걸 무슨 신발이라고 그래? 집신. 그치 집신. 아주 우리 숫돌이들 아주 똑똑해요. 이거는 뭘까?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배! 배? 요거는 뱁니다, 뱀. 요거는 뱁니다, 뱀. 날개리 달걀이 있어? 아, 예, 예, 다 있습니다. 예. 그 달걀이 달걀이 있어요? 어? 그런데 왜 달걀이 있어? 아, 달걀 아니야, 여기다. 네, 있어. 달걀 꾸러미. 달걀 꾸러미. 어, 네, 이런 거는. 이거 뭡니까? 아, 요거는. 바늘 막 꼽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치, 허수아비. 저주 인형이 아니라 재웅이라고 그래. 좀 어렵죠? 재웅. 재웅. 저주 인형 만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여기다 이제 사주팔자를 한지에 써가지고 넣어서 정월 대보름 전날 버려놔요. 그럼 거지들이 막 차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 다 길거리에 버릴 수 있게끔 쓰는 그런 재웅이에요. 인간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을 수 있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비암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비암. 비암이 뭐예요? 이런 뱀. 와. 오, 이런 예. 뱀. 안 해도 안 무서워요. 이걸 만들어 볼게요. 한 가닥이나 두 가닥으로 칭칭 감아서 묶어 보세요. 우리 친구는 해 봤어요? 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제껴. 이렇게 다 가상위로 빙빙 돌아가면서 그 전체가 다 이쪽으로 제껴져야 돼요. 뱀의 여기가 어디 부분일까? 얼굴. 얼굴. 뱀 대가리라고 그래요. 대가. 대가. 그 사슴 동물은 뱀이나 이런 거는 대가리라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친구들한테 하면은 욕이 되는 거야. 이게 뱀 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불려서 쑥 집어넣어주면은 구멍 하나 있죠, 가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혀 두 개짜리 만들었네. 이건 또, 이건 할 수 있겠죠? 나, 민규 해봐. 친구들. 그 다음에 보세요. 뒤에는 어떻게 했나요, 몸뚱아리는? 뱀. 뱀에 꼬였어요. 새끼 꼬기였죠? 이렇게 꼬면 되겠죠? 꼴 수 있겠어? 네. 자, 해봐. 잘하네, 우리 잘하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잡아봐. 자, 이제 잡아. 잡았지. 이거 안 된다. 안 돼. 안 돼. 자, 해봐. 그리고 잘하네, 그래 잘하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음껏 해보세요.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잡아봐. 잡아봐. 여기 여기 잡아. 이거 해줄까?
이게 무슨 종일까요? 한지. 한지죠, 한지. 한지는 무슨 나무로 만들까? 1번 소나무, 2번 대나무, 3번 당나무. 당나무. 예, 네, 당나무로 만들어요. 당나무로. 당나무가 뭐예요? 껍질이 두꺼운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여줄 수가 없네 이거. 한지랑 제기 고리를 같이 잡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한번 접어보자. 접어보자. 두 번째 접고도 또 다림질. 선생님이 구멍 배꼽 다시 배꼽을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뚫어줄 거예요. 끄트머리를 약간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세게 당기자. 잘했어. 이제 당겨. 여기까지 됐나요? 네. 네. 이렇게 찢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꺼번에는 잘 안 찢어지니까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찢을 거예요. 한쪽 결로만 쭉쭉 찢어져요.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머리에 꽃 한번 해보자. 머리에 꽃. 머리에 꽃. 이거는 또 잘 보관해 놨다가 이따 또 쓸 거예요. 시합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제기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모 할 만들기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옛날 활은 이런 식으로 청동으로도 만들고 아주 오래된 활이에요. 100년 된 활. 그다음에 대나무 큰 걸로 만든 거예요. 대나무 활. 이 활은 요즘에 쓰는 활이에요. 계량궁이라고 그래요. 계량궁. 우리 친구들은 이런 활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활 만들 거예요. 이거는 만들 수 있겠죠? 먼저 한지 있죠? 우리 친구들 앞에 한지. 이따가 활 쏘기 할 때 이 마디가 주먹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쏠 거예요. 그래서 손 잡은 부분을 한지에 풀칠해서 이렇게 발라서 감아줄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는 부분, 이렇게 잡는 부분을 하세요. 여기 대나무 깎인 부분, 하얀 부분에다가 크게 이름 쓰세요. 자기 이름. 활은 아주 오랜 옛날 이런 옷도 못 입고 살던 시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석기시대, 선사시대, 온시시대 그러죠? 온시시대부터 사람들이 활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뭐 했을까? 사냥! 그렇지,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쪽 구멍만 끼워주세요. 한쪽 구멍만. 그럼 선생님이 묶어줄 거예요. 묶어줄 거예요. 한쪽 구멍만 이렇게 끼우기. 자, 조르자. 이대로 했으면 돼요. 끼웠잖아, 이순대. 다음에 여기 끼워주자. 용진이 선생님 보세요. 용진이 아까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손바닥으로 용진이 거 힘이 나갈까요?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우린 주모할 관사. 됐어요. 떨어졌어? 완성. 자기가 만든 활 한번 들어보자요. 우리가 지금 무슨 활을 만들었어요? 주먹활이 아니라 주몽활. 주몽. 오른손은 1등 해보세요. 대한민국 1등. 이렇게 잡아서 한번 당겨서 놔보세요. 나가죠? 이렇게 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이따 시합에서 이길 수 있어요. 네! 환호성을 한번 지르면서 오늘 1교시 수업 끝내겠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었죠? 네! 박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준씨한테. 자, 이제 2교시 체육 시간입니다. 체육 시간입니까? 네, 우리 하드씨 네. 5대5로 매니저 팀과 네. 코치 팀을 나눠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 잘 차지? 네! 누가 제일 잘 차?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제기의 유래나 아니면 뭐 그런 그래서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제게 유래돼서. 네, 뭔가요? 네. 아, 보시죠. 네. 아, 알겠죠, 네, 제게 네. 유래. 자, 알겠지, 제기. 자, 또 프로로서 시범은 안 보지, 시범. 자, 잘 봐, 제기 어떻게 차는지. 여기 타야 돼, 여기. 어? 발, 어. 이렇게 차면 안 돼.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 인사이드, 그렇지, 인사이드. 자, 잘 봐. 잡을 수 있어. 어? 잡을 수 있단 말이야. 대본까지 잡을 수 있어. 확실해요? 하나, 응, 하나, 응, 응,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어? 제기를 뚫어지게 노려보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너무 잘해.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준우부터. 날려. 이 팀은 누굽니까? 용진입니다. 용진 화이팅. 화이팅. 자, 준우부터. 자, 시작. 하나, 하나, 하나. 훈이. 용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자, 시작. 자. 하나. 어, 이거 빵개, 빵개. 아니에요. 빵개. 아니,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 휙 소리가 났는데요. 아, 안 됩니다. 아, 휙 소리가 났어요. 동전에 맞아줘야지 한 개로 진리를 하거든요. 자, 1대. 아니, 왜 누구 만들어요?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저 용진 눈 까봐. 자, 1대 1. 1대 1. 동전에 이상 쓰지 마. 동전아. 동전아, 내가 잘못했다. 인상 쓰지 마. 동전아, 용진아. 내가 잘못했다. 자, 그럼 자, 두 번째, 탱균이. 준비. 아니면 세 개. 시작. 하나. 하나. 두 개 아닙니다. 하나. 맞고 그냥 이렇게 미끄러진 거예요. 이거 갔다니. 조금 더 올라가자니. 아니에요. 맞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 발에 맞아야 제기죠. 여기 이런 데 맞으면 제기가 아니죠. 아, 괜찮습니다. 머리까지도 인정해 줍니다. 우리 축구이기 때문에. 자, 어, 3대 1. 아. 자, 경빈이. 시작. 한 개. 하나. 빵 개. 그러면은 3대 1. 3대 1. 자, 민규. 준비. 한 개. 한 개. 민규. 아, 방송을 하라. 자, 준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자, 야, 잠깐만. 야, 잠깐. 안 내려고 그랬잖아. 자, 야, 잠깐. 화나지. 싸우지 마. 자, 성민이. 시작. 자. 아이고. 어쩌잖아. 어쩌잖아. 3대 2. 이상. 에. 자. 저 들어보고 들어보고. 자. 준비. 시작. 빵개. 어. 예. 4대 2입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 그렇죠. 네, 4대, 아니죠. 4대 2. 왜 4지? 왜 4지? 두 개. 두 개 차치 방금. 카메라 못 담았네. 없으세요? 담으신 카메라? 아니, 이게 다시는 준비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연희, 다시 그러면. 자, 이번엔 세 개. 자, 앞에 세 개 가자. 자, 준비. 자, 현균이 나오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어이구야. 오! 하나, 둘, 어이구야. 오! 하나, 둘, 어이구야. 오! 자, 그러면은 역전이네. 그럼요. 야, 이거. 5대 4. 야, 이거 자, 빨리. 자, 재훈이가 그러면 자, 보여주면 돼. 자, 재훈이 시작. 하나. 하나. 둘. 오! 왜? 자, 그러면은 티할 수 있어. 5대 6. 티앙 하나라도
차면 종점이 되는 거죠. 종점이 거잖아.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건가요? 티아가 두 개를 차면은 여기 이기는 거고요. 예! 왜 우리 티아를 아니 왜 우리 티아를 왜 그러세요? 티아 얼마나 잘할 수 있지? 티아야! 화이팅! 준비 시작! 어? 준비! 어? 하나! 와, 반전빵으로 하나!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도 승부를 나누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2단계 활쏘기 하겠습니다. 활쏘기. 활쏘기 유래는 뭔가요, 우준비님? 아, 유래요? 네. 활쏘기 유래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뭐죠? 제가 그 로빈후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로빈후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로빈? 저 안티아로 붙어 있어요. 그래, 어쨌든. 로빈후드는 그거는 아니죠. 아, 우리가 아 잘못 로빈... 아 윌리엄 텔 얘기하려다가 내가 윌리엄 텔. 그 아들 머리에 사과 그 알죠 그 사과를 박은 거. 아니 우리 민족. 아 우리 민족. 우리 민족에서. 어 우리 민족은 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뭐 부샬 뭐 준비했습니다. 아 요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앞에 요 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집에 제가 네. 형상으로 쓰고 있는 파라솔 제가 들고 왔거든요. 목표를 주점보다 약간 밑으로. 다 밑으로. 맨날 눈이 한번 뭐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주몽의 후예로서. 합성이, 잠깐만, 합성인가? 오, 대단하시네요. 봐, 손 가운데 딱 놓고 어? 팔을 그렇게 손 어, 손가락 그렇지 어 자, 여기서 딱 해갖고 이거 둘 다 못 맞히면 다 됐어 가 앞에 가 자 어 그것도 못 맞히면 아니 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어 딱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어 어디 자 손을 자 그다음 경빈이 자 옳지 경빈 폼 좋아 옳지 많이 너무 많이 세게 잡아 당기지 말고 빨리 해. 자, 쏘세요. 아, 아까워. 지원이. 자 준비되면 쏘세요. 응진아, 응진아. 아, 빵. 자, 빵점. 슛. 슛. 허허, 빵점. 잡는 거 아니야? 아깝다. 하나, 둘, 셋, 넷. 아, 아깝다. 빵점. 빵점. 자, 마지막 누구야? 어, 이거 부러졌다. 어? 어려요? 어려요? 아, 뭐 지금부터. 자, 준비. 주원이 준비됐지? 준비. 자, 준비되고 나면 쏴. 주원이, 보여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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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5점. 5점. 우리 용진이가 한 7점만 맞추자, 용진아, 우리는. 자, 붙여놔. 좀도 괜찮아. 5점을 진짜 안 돼. 하나, 둘, 셋. 얘들이 막 집중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 지금 어? 자, 가슴 오잼이니까 네. 영진이하고 조원이하고 예, 지금 승부 아니야 그래도 꽝이야 꽝이야 영진아 이거 아 영진아 어쩔 수 없다 자 조원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조원아. 조원아 보여주란 말이야. 응? 김주헌. 김주헌. 준비. 자, 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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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네. 이걸로 먹으면 예. 우리가 이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경기 아닙니까? 네. 네 줄다리기 준비했습니다. 줄다리기. 줄다리기. 네. 아 이거. 있으니까 좋죠.
사실은 뭐 우리 뭐 주원이 때문에 뭐 이게 뭔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힘쓰내고 나. 그러면은 첫 경기 한번 해보죠. 자, 자 가운데 선 보이지? 응, 자 봐봐. 연습이야. 여기서 연습 한번 하자, 연습. 자, 너무 뒤로 가면 안 돼요. 여기, 자, 이렇게. 준비 시작. 으쌰, 응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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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아, 그만, 그만, 그만. 이게 너무 티아. 예. 자, 그러면은 자 민규, 민규가 이쪽으로 가자. 자, 야 이름 공평하지? 어때? 어디 그 괜찮아? 공평해? 자 준비 시작.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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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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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팀 승. 야 좋아 재원이야 재원이야 가고. 어? 자 재현이 가면 어 그럼 형님 일로 와. 어 그래 한번 바꿔봐 바꿔보자 바꿔보자 야 일로 와봐 그러면은 어 주원이 일로 가고 용진이 일로 와. 응, 아니 일로 와 잘 봐 들어봐 지금 아프잖아 누나 손 빨리 영차 이게 비영차 할 때 가서 다 당겨야 돼 알았지 영차 영차 알겠지 차 할 때 다 당겨 어 빨리 해요 자 단합의 중요성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단합의 중요성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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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아니요 내가 나와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매니저 누나 팀 승리! 자 이거 뭔 줄 알아 이거? 옛날에 축구공 없을 때는 돼지 이런 걸 가지고 돼지 뭐 어? 돼지 아,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안 해. 예전에는 축구공 없을 때는 돼지 이렇게 창자 같은 거잖아. 내장. 어? 그런 걸 이제 풀어 가지고 막 차고 놀았단 말이야. 어? 지금 볏짚으로 만든 어, 축구공이야. 자, 그래도 줄 세니까 가지고 놀아 봐 봐. 축구 해봐 봐. 자.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 시간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 A, B, C라고 지금 체가방이 세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이름 하야. 네. 도시락 복불복. 복불복. 예.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은 해주지 않고. 네. 힌트만 주죠. 네. 제가 네. 힌트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슛돌이 어린이들이 네. 자기가 먹고 싶은 체가방 앞에 줄을 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드리는 거죠. 자, A 체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산. 산. 들. 들 바다 바다 각기 다른 곳에서 그 많은 곳에서 내가 직접 삼각김밥 오 맞는 말인데요 삼각김밥 말 어떻게 보고 삼각김밥 A에 들어있는 어, 음식을 오늘 점심 산. 먹고 싶은 친구 앞에 줄 서 일로 하면 안 되죠 A만 A만 일단은 A만 아, 다 해줘도 돼요? 자 그리고 B가 중요하거든 네 B 어, 이 안에 있는 음식으로 피자 알지 피자 피자를 만들 수 피자도 만들 수 있고 그때 피자 스파게티도 만들 수 있고 우와, 나 좀 빼고 그리고 햄버거도 만들 수 있고 자, B가 먹고 싶은 사람 여기 자, 있죠? B 줄 서 B 의인은 A 그럼 다 B야 지금 다 B야? 다 B? A 의인은 혼자 어쨌든 그러면 C 네. C는 어 참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저도 제일 좋아 그리고 어릴 적에 아마 엄마, 아들이 어릴 적에 덕풍 갈 때 항상 항상 들고 왔을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도 좋아하세요 그렇지. 간식으로도 많이 드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김밥! 그리고 코치님하고 김밥. 매니저 누나 우리 감독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 안에 들어있어 김밥아! 김밥! 김밥아, 참고로 김밥은 없어 우릴 뭘로 보고 자 그러면은 C 아니, 아니, C 누구야? 티아, C 자 B B B 손들어 나중에 누구 들고 뭐 울고 이러면 안 돼. 어? 자, 어? 자 마지막으로 바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어, 그 대신 자
힌트를. 힌트 하나씩 주죠. 그러죠. 네. 네. 자 일단 A는 이거는 산해진미가 다 들어있고 흔들어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자 B는 여기는 하나만 들어있어. 여기는 세 개나 들어있어. 세 번째 거는 기차 타고 막 여행 갈 때 많이 먹는 거야. 김밥은 없어. 그리고 김밥은 없어. 유부초밥. 자, C로 옮길 사람. 마지막 기회. 자, 그러면 A는 용진이 혼자. 자, B. 아, 용진 다 먹겠네. 야, 재훈이, 예은이, 야, 다 쭉 답이네. C는 티하고 성빈이 둘. 자, 그러면은 A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 A부터. 자, A에는 A.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 자, 봐. 와. 계란 들어있지, 멸치 들어있지, 콩 들어있지, 김치 들어있지, 햄 들어있지. 와. 자, 용진이 봐봐. 이거 딱 흔들어서 먹을 수 있어, 흔들어서. 막 흔들면 다 섞인단 말이야, 알았지? 자, 용진이. 자, 어? 흔들어. 자, 좀 이따 주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야. 씨는 뭐게 하지? 씨는? 누구. 호진이가 매니저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 코치님이 어릴 때는 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마음껏 못 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친구 좀 먹고 여기다 휴지를 틀어막아가지고 집에 놔두고 다음날에 또 마시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병통치약이었어, 사이다가. 진짜로. 소화제로 많이 써. 그렇지. 자, 그렇다면 B.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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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예, 좋아? 왜 좋아하지? 나 상당히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옥수수랑 고구마랑 감자. 자, 나 먹어. 조심해. 한번 먹어. 한번 가도 볼게. 자, 가서 먹어. 근데 민규 왜 먹어요? 어? 민규 같이 먹어. 같이 먹으면 돼. 자, 일로 와. 봐주세요. 사이다. 자. 자, 이번 시간은 2교시 음악 시간이다. 반장, 일어나. 인사해야지. 인사. 안녕하세요. 또 우준비님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역시 우준비. 음악 시간 아닙니까? 네. 제가 누굽니까? 우카수 아닙니까? 우카수. 우카수?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음악 시간 정도는 뭐 제가 또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다 같이 풍물 선생님 모셔 불러보자. 자, 풍물 선생님! 선생님! 어, 박수!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악기가 뭔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징! 있어요? 징! 아, 빙고! 자, 보세요. 이 징 소리를 옛날부터 이 바람 소리에 비교를 했어요. 와. 지금 바람 소리 들려요? 바람 소리? 바람 소리랑 징 소리가 비슷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항상 분석 같지 않아? 알겠죠? 이게 징이에요, 징. 징 소리고 그다음에 북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북소리를. 북소리는 F부터 구름에 비교를 했는데 구름이 둥실둥실 따다니는 모습을 북소리에 비교했어요. 한번 선생님 쳐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구름.
같아요. 이것을 구름 소리 구름에다가 옛날부터 구름에다 비교를 했으니까 북소리는 구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꽹가리. 경기 소리 같아? 박수! 하늘에서 경기가 번쩍번쩍 흘릴 때 그런 느낌이지.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미안해. 그 다음에 장구. 장구는 다 알죠? 네. 자, 장구 쳐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이 장구 소리를 빗소리에 비유해요. 빗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빗소리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풍물의 기본인 장구를 한번 배워볼게요. 유치원 때 장구 배웠던 사람들 장구채 잡는 거 알아요? 네. 장구채 잡는 거.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그렇지. 오. 아. 자, 그러면은 그렇지. 자, 이 친구처럼 따라서 해보세요. 이 친구처럼. 예, 좋습니다. 자, 받겠어요. 왼손을 들어보세요. 왼손. 왼손. 왼손만. 따라서 하세요. 이것을 궁채라고 그래요. 궁채. 궁채. 자, 따라서 해보세요. 궁채. 궁채. 이 궁채에서는 궁 소리가 나요. 궁 소리. 한번 쳐볼게요. 궁. 궁. 자, 목소리도 크게. 궁. 그렇지. 선생님, 몸 움직이고 보세요. 몸도. 찰랑. 보세요. 궁. 그렇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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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대나무로 생긴 거. 열채. 그렇지, 빙고, 열채. 많이 배운 거 어디서. 따라서 해보세요. 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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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채에서는 따소리. 따, 따. 그렇지, 많이 배웠어. 어디 유치원 나왔어? 아, 유명한 유치원이구나. 자, 여기서는 따소리가 나요, 따소리. 선생님 한번 쳐볼게, 따. 따. 그러면 같이 치는 소리, 같이 치는 동, 소리. 동. 그렇지. 신한 유치원. 아, 유치원 좀 잘 가르쳐. 몸도 움직이면서. 텅. 텅. 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덩. 그렇지. 다 하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가락을 희모리라고 그래요. 자, 희모리 가락 쳐보는데. 덩덩. 덩덩 꿍따콩. 그렇죠. 꿍따콩. 입을 하면서 덩덩 꿍따콩.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 시간에는 자연 시간에 자연 시간. 생물이야, 자. 생물. 자연이. 자연이 뭐지? 아, 언제나. 자연이. 자. 자, 이번 시간은 생물 시간이야. 너희들 개구리 알지, 개구리? 네. 개구리 만져봤어? 개구리 만져본 적 있는데. 너 없어. 너 근데 이게 개구리. 우리 엄마 오징이도 무섭고 개구리도 무섭대요. 우리는 무서워하면 안 돼. 왜냐? 슛돌이니까 난다. 그렇지, 우리는 슛돌이기 때문에. 자, 남자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네. 오징이가 한다고. 아, 아이 됐다가 그래. 야, 이 개구리 뭐지? 개구리. 와. 응? 엄마 개구리야.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 알을 낳는단 말이야. 어? 알. 알을 낳으면은 이 알이 조그맣지. 여기 알이 점점 자라서 올챙이가 되거든. 올챙이 알지? 어? 올챙이.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앞다리가 나와. 그다음에 꼬리가 점점 없어지면서. 아,
또 어른 깨구리가 되네. 자,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깨구리가 없으니까 깨구리들은 지금 알을 낳고 엄마들은 다 자러 갔어. 휴가 갔고. 자, 올챙이를 잡아보자, 올챙이. 자, 꼬치님이 10원을 모아주겠다. 거기 다 맞아. 잘 봐. 자, 들고 있지? 어? 자, 올챙이가 어딨는 것 찾아야 돼. 응? 진짜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쫙 보자. 어디가 아파? 아니, 올챙이 봐, 올챙이 봐. 올챙이 봐봐. 자, 가득 들어있네. 할게요. 올챙이. 마지막, 마지막. 자, 보이지? 어? 해도 돼요? 그래, 봐봐. 올챙이 보이지? 잡아 봐. 꼬치님 말해도 돼요? 물방피다 저기. 올챙이 약하다. 우리 깨골 잡아야 돼. 왜 못 먹어? 자, 뭐 하고야 막 물 맞았다고 울고 이런 게 없어. 알았지? 네. 자, 준비됐지? 자, 준비됐지? 자, 시작! 시작! 빨리 용진 공격, 용진이! 오! 야, 갈치! 잡아! 오! 야! 나 신발 사왔어. 나 신발 사왔어. 나 신발 사왔어. 나 신발 사왔어.
야, 간식 먹자, 간식. 이리 와. 야. 자, 슛돌이. 어, 늦게 오면 안 줘야지. 자, 자, 차렷. 줄 서. 먼저 온 사람부터, 자. 어릴 적에는 이런 거 많이 먹었다면서 처음 보지다 이런 거 어? 돈독이.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왔어? 그래 지훈이, 지훈이부터 먼저 할까? 들어갈게요. 그래 지훈이, 좋아. 지훈이. 어 멸사탕. 안 돼, 두 개 안 돼, 두 개 안 돼, 하나만 안 돼. 아.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자. 야, 근데 이거 약간 약간 맛해가지고. 자 아폴로, 야, 야 아폴로 먹지 마라, 하나만. 자. 아. 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알았어, 울지 마, 야, 울지 마. 하나씩만. 여기요. 아. 자 먹고 이제 자 실수로 가자. 대한민국 초 콩나무들의 세계 최강 도전기 나라라 슛돌이 5! 슛돌이 5 12번째 경기 와봐! 슛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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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도 늘뗄 수 없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진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준비한 초특급 여름 이벤트 특별 체험학습 2탄 슛돌이 목장가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슛돌이만큼 귀여운 아기소의 깜찍 발랄 재롱잔치 우유가 쭉쭉 엄마소 우유짜기 이번엔 우유와 소금 얼음만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직접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도전하는 슛돌이들 과연 아이스크림은 완성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목장에서 만날 수 있는 슛돌이만의 게임 찰랑찰랑 아슬아슬 밀크 드리블 우에 좋은 형제 패러디 건축을 옮겨라. 토마토 소스 피자 줄까 고추장 소스 피자 줄까. 고추장 소스 피자를 먹은 슛돌이를 찾아라. 냉창스런 연기와 깜찍한 교란 작전이 난무하는 고추장 소스 피자 먹은 슛돌이 찾기 게임까지 다음 주 상상 그 이상의 재미와 웃음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슛돌이 천하무적 슛돌이 새파란 잔디밭 하늘 위로 소풍공 번개처럼 나르는 우리는 슛돌이 뜨거운 태양 아래 떨어지는 땀방울 바람 속을 달려가는 슛돌이 슛돌이